네, 안녕하십니까. CQI의 개발 쪽에 있는 조원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오늘 SDS 리얼 2019에서 과연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라는 부분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클라우드 환경과 같은 이런 업무 변화에 있어서 방화벽, 네트워크 보안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옆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제가 그 주문을 다 소화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주문하시는 것들이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간결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중심 내용은 다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을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사항들을 많이 제가 들어서요. 최대한 그 부분을 좀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배경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는 업무 환경 자체가 변화를 한다는 부분이 가장 큰 키워드가 될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업무 자체가 다 본사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내부에서의 환경으로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내가 출근을 해서 고정된 자리에 앉아서 고정된 IP를 받고 그리고 내부에 있는 주요 데이터라든가 서버에 접근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전부 다 이렇게 내부에서의 업무 처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점점 이제는 시대가 스마트 워커들, 그러니까 모바일 환경이라든가 클라우드 환경이 이제 점점 발전을 하면서 결국은 기업에서 추구하는 것은 이제는 업무 생산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포커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를 검토하시는 이유도 기존의 서버를 내가 내부에서 서버를 내가 10대, 20대 운영하는 것보다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해서 정보 보호도 받으면서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가변적으로 늘렸다 줄였다 훨씬 더 유연하게 할수 있고 그리고 대응 자체를 빠르게 할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런 클라우드 환경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업무 환경 자체가 어떤 외부에서 그래서 어떤 공항이 됐던 뭐 커피숍이 됐던 이런 모바일이라든가 태블릿 등을 통해서도 업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해서도 어떤 그 제3의 업체라든가 고객들 간의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업무 콜라보레이션을 할수 있는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 사항들에 대한 업무 환경이 급격히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보안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땠느냐? 사실은 보안이라는 것이 좀 보수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한 템포 늦게 대부분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보안 체계를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기존 보안 체계를 했을 때 성에 많이 비유를 하게 됩니다. 즉, 가운데 중요한 데이터를 내가 보호해야 될 데이터들이 성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그 데이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고, 그리고 성벽이 있고, 밖에 해자가 있죠.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심하다고 믿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침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거 중심의 기준에는 경계선 기반의 방어 체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에서 유입되는 방어 위협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쪽에 주로 포커싱이 돼 있었고 또 하나는 보통 멀티레이어 디펜스라는 말도 전에는 이제 한몇년 전에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각 단계별 베스트 에포트 시큐리티를 보통은 많이 제공을 했었다는 거죠. 가령 네트워크 단에서는 방화벽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방어를 하고 난할 만큼 했으니 뒤로 넘겨. 하면은 또 뒤에 IPS, 와프, 그다음에 결국은 PC단까지 가게 되면은 엔드포인트 솔루션에서 이거에 대한 위협에 대한 탐지 및 대응을 할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각각 유기적인 관계가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부분만 최선을 다하고 뒤로 넘기는 이제 그런 방어 체계가 보통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은 먼저 그 2008년, 9년부터 많이 유행했던 APT와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내부에서 어떤 사용자가 의도치 않게 공격을 받아서 내부에서의 어떤 공격이 발생했을 때 이거에 대한 대응이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공격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악의적인 사용자, 내가 회사에 어떤 나쁜 마음을 품거나 조직에 안 좋은 감정이 있는 사람이 주요 정보들을 밖으로 몰래 그 유출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에 대한 대응은 이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경계선 기반의 고정된 관념으로 보안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이동성에 대한 보장이 굉장히 되지 않았습니다. 가령 이제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클라우드 환경을 쓰려고 해도 당장 보안 관련해서는 내가 기존에는 네트워크
보안이라든가 엔드포인트 보안, 뭐 문서 보안 이렇게 해서 내부에다 다 꾸며놨는데 이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옮기게 되면 이거에 대한 보안 정책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부분에 대한 혼선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동에 따랐을 때 가령 본사에서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 어떤 해외라든가 어떤 지점으로 내가 출장을 갔을 때 내부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서버를 막상 출장 가서 봤더니 아 이거 정책 둘타가 출장 기간은 일주일인데 한 2, 3일이 정책 둘타가 다 허비가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생산성 중심의 업무 환경 변화와 어떤 기존의 보안의 어떤 체계의 문제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보안에 대한 접근적으로 많이들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언제 어디서나 업무에 내가 접속할 수가 있고 어떤 디바이스라든가 어떤 브라우저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제약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리고 어떤 그 SaaS 앱이라든가 클라우드 환경을 통한 정보 공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유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업무 환경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또 하나의 보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리스크가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환경에 맞게 보안은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느냐?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게 어떤 개방형 네트워크 체계라고 하는 건 네트워크 체계를 이제 이런 식으로 꾸며야 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었을 때 보안 측면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이제는 이동성, 어떤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보안에 대한 접근 제어 정책을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존에 단순하게 IP라든가 포트와 같은 고정된 정보가 아니라 어떤 사용자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써서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디바이스인지를 검사를 해서 이거에 대한 보안 정책을 어떻게 열어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안 체계를 이렇게 가는데 또 하나 고민해야 되는 게,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보호해야 될 대상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곳에다 저희가 성을 지을 이유는 없거든요. 결국은 내가 보호해야 될 데이터가 무엇이냐, 즉 중요한 자산, 데이터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보안 정책이 짜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안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데이터 종류에 따라서 보안 정책이 되게 세분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령 회사의 주요 서버가 있는 뭐 ERP라든가 회계 정보라든가 개발 소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서버에 대한 접근 권한과 어떤 공용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것에 대한 서버에 대한 접근 권한이 다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온 게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개념으로 해서 각각의 주요 데이터별로 별도의 보안 정책을 설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연하게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일원화된 보안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부분은 이제 뭐 CQI가 꼭 어플라이언스와 이런 것들을 해서 한다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에서의 보안의 가장 기본 원칙은 보통은 책임 공유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문의들을 저희한테도 하시거든요. 내가 뭐 클라우드 환경으로 내가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옮기려고 하는데 이미 그 인프라 제공 업체에서도 보안이라는 것을 다 제공하는데 굳이 내가 다시 이런 솔루션을 써야 돼?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것도 가능은 한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본사에서는 본사의 헤드쿼터를 지키기 위해서 어플라이언스 장비가 CQI에 방화벽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AWS에서 제공하는 어떤 방화벽에 대한 정책을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결국은 내가 회사에서 운영하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보안 정책이라는 것은 일원화된 보안 정책과 모니터링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게 그 제품들 서비스마다 보시게 되면은 보안의 어떤 각각 기능들이 미묘하게 서로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사의 1번이라는 기능이 B사의 1번이라는 기능과 이그잭틀리 매칭되는 것이 아니라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나는 유사하다고 생각해서 일관된 보안 정책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하는 보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그 표현을 방화벽이라고 했는데, 방화벽을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핸드폰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에 핸드폰 하면은 주요 기능이 전화 걸고 문자 보내고
처음에 그렇게 썼고 사실 지금도 그 기능이 많이 쓰고 있죠. 하지만 지금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그거 외에 많은 기능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화벽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결국은 이제는 방화벽이라는 게 네트워크 보안의 중심이 돼서 시큐리티 플랫폼으로 확장이 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클라우드부터 온프레미스부터 모든 것을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토탈 플랫폼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가 동일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용 어플라이언스라든가 어떤 VMware라든가 뭐 Gen Hyper-V 이런 것 같은 가상화 플랫폼 아니면 AWS라든가 뭐 오픈스택이라든가 Azure와 같은 클라우드 플랫폼 이런 곳에 동일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보안에 대한 패키지가 지원을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장비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별로 어떻게 내가 데이터를 보호할 거냐 주요 데이터 자산이 있는 것들을 어떻게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구축을 해서 별도의 보안 설정을 할 것이냐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박스 하나당 그런 서버에 하나씩 놓는 것이 아니라 버추얼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의 박스를 논리적으로 여러 개의 방화벽으로 구분을 해서 별도의 보안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이제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게 환경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방화벽이라는 게 단순하게 접근 제어만 하는 것이나 위협에 대한 대응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위협 대응 체계 부분이 지원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베스트 에포트 시큐리티가 아니라 토탈 협업할 수 있는 콜라보레이션 시큐리티로 발전을 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단말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과 유기적으로 연동을 해서 위협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동 부분에서의 가장 핵심은 중에 하나가 위협 정보. 보통 저희가 뭐 TI, Threat Intelligence라고 하는데 이런 새로운 위협에 대한 정보들을 얼마나 빨리 수집을 하고 이것들을 배포해서 유사한 공격들을 사전에 대응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내부에서 서로 전파되고 공유될 것이냐 이런 체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장비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많이 운영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뭔가 이벤트 로그는 잔뜩 뜨는데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보통 이제 저희가 if you can see, you can control이라는 표들을 이제 뭐 외산 장비들도 많이 쓰는데 결국은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보고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어야만이 제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상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드릴 다운으로 상세 분석을 하고 이상한 부분이 있네 했을 때 바로 대응 체계로 해서 정책까지 연동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방화벽이라고 하는 접근 제어 솔루션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기존의 레가시 파이어이라든가 예전에 그 흔히 얘기하던 기존 UTM 장비 같은 경우의 컨셉은 주로 고정된 정보, 즉 IP나 포트만 가지고 접근 제어를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정보들, IP 포트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용자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 그리고 해당 단말이 어떤 상태인지까지를 보고 접근 제어를 할 수 있게끔 보다 더 스마트한 접근 제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장비들이 결국은 기업에서 운영을 하실 때 장비를 하나만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에도 여러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온프레미스에서도 여러 대의 장비가 운영이 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어떻게 일원화된 보안을 관리를 하고 다양한 장비들에서 수집된 정보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까지 같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CQI가 한 2년 가까이 개발을 해서 올해 출시한 게 블루맥스 시리즈인데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환경에 대한 지원들, 그래서 가상화 환경은 VMware, Gen, Hyper-V, KVM을 지원을 하고 클라우드 환경 같은 경우는 AWS, Azure, OpenStack 이런 다양한 클라우드와 그 다음에 가상화 인프라 플랫폼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추얼 시스템 지원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장비를 여러 개의 장비처럼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박스 안에 이렇게 버추얼 시스템 1번, 2번, 3번, 4번에서 여러 개를 만들고 각각의 보안 정책과 기능 온오프를 각각 개별적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앞서 말씀드렸던 내가 보호해야 될 데이터를 중심으로 각각의 특화된 보안 정책을 설정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버추얼 시스템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단순한 방화벽만 지원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버추얼 스위치, 버추얼 라우터까지 같이 지원을 해서 하나의 박스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8개의 버추얼 인스턴스를 띄웠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 그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가 관리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토폴로지 에디터라는 것을 통해서 현재 각각의 버추얼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버추얼 시스템이라든가 버추얼 라우터, 버추얼 스위치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그리고 새로 버추얼 시스템을 생성한다고 했을 때도 드래그 드랍 방식으로 해서 새로운 버추얼 파이어월이라든가 버추얼 라우터, 버추얼 스위치를 생성하실 수 있는 그런 직관적이고 편리한 방식으로 버추얼 시스템을 사용하실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장비라고 하면은 이게 뭐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버추얼 에디션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됐던 어플라이언스에 올라가는 하드웨어 장비가 됐던 기본적으로 어떤 안정성에 대한 부분은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던 것인데 그 장비들마다 사실 컨셉들이 좀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뭐 외산 장비 피사 같은 경우에는 NG 파이어 쪽의 컨셉으로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뭐 F사라든가 뭐 C사 같은 경우에는 뭐 레가시 중심으로 해서 프로파일 기반의 NG 모드를 지원하는 그런 컨셉으로 되어 있는데 또 국내 환경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아직 많은 분들이 NG를 요구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성능 위주로 해서 레가시를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이 같이 저희가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는. 그래서 CQI 블루맥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장비에서 라이센스 피처를 선택에 따라서 레가시 모드와 NG 방화벽 모드를 두 가지를 다 제공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기업에서 선택적으로 환경에 맞게 운영하실 수 있는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위협 대응 플랫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NGFV를 통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올라가는 방화벽이 하나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에서는 블루맥스 NGF를 통해서 네트워크에서 대한 보안 부분 그리고 네트워크에서는 엔드포인트에서는 블루맥스 클라이언트라고 해서 머레이어 프로텍션을 수행하는 이런 클라이언트 기능들이 각각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클라우드, 네트워크, 엔드포인트 이러한 각각의 솔루션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제어를 할 수 있는 블루맥스 탐스를 통해서 통합 관리, 설정 관리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CQI에서 제공하는 그 스틱이라고 하는 TI 센터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 관제를 통해서 수집하는 정보 그리고 글로벌 벤더들과 협력을 통해 수집된 정보들을 가지고 TI 정보들이 각각 클라우드, 네트워크, 엔드포인트 단에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되고 수집됨으로써 이러한 전체적인 위협 대응 체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협 대응 플랫폼이라고 했을 때 이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확장성이 좋아야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 블루맥스 NGF에서는 모든 기능에 대한 풀 REST IP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블루맥스 NGF의 모든 기능을 가지고 기업에서 운영하시는 다른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PC단에서 어떤 엔드포인트 솔루션들이 운영하고 계신 게 있다? 그러면 PC단에서 내가 어떤 이상한 정보를 발견했을 때 블랙리스트로 그냥 방화벽에 줘서 이거를 막게끔 하고 싶다. 아니면은 뭐 SIM 장비라든가 아니면은 그 스렛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탐지된 정보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변경을 해주고 싶다. 이런 것들이 다 손쉽게 할 수 있게끔 REST IP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업의 특성에 맞게 커스터마이징된 시큐리티를 구축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엔드포인트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엔드포인트를 같이 했던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는 네트워크 혼자서는 위협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드포인트와 네트워크가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꾸민 것이고 기본적으로 어떤 컴플라이언스 점검 이 해당 PC가 정말 내가 회사에서 설치하라고 한 소프트웨어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가령에 대해서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도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최신으로 되어 있는지 뭐 암호화라든가 백업 이런 설정들은 회사 가이드에 맞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이 단말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들의 버전이 정말 최신 버전인지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CVE 코드, 어떤 취약점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탐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악성 머리어
탐지 부분을 해서 어떤 악성 파일이라든가 악성 URL, 그 다음에 어떤 악성 프로세스라든가 특정 메모리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탐지를 해주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는 이제 랜섬웨어라든가 파밍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랜섬웨어 대피소 역할이라든가 파일에 대한 백업 복원, 이런 역할들을 각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럼 이 엔드포인트하고 방화벽하고 어떻게 연동을 해서 보안의 레벨을 높일 것이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좀 배경을 하나 말씀드리면, 2010년도쯤에 그 포레스트 리서치에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라는 컨셉이 얘기가 됐고, 아마 올해 RSA에서도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라는 개념들이 많이 화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믿지 말고 끊임없이 재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의 예로 드는 게 그 구글의 비욘드 컵이라고 해서 하나의 그 샘플링된 모델이 있고, 그러면 그 제로 트러스트 모델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면, 제일 첫 번째가 사용자에 대해서 인증을 하는 것입니다. 가령 제가 조원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사의 서버에 접근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의 사용자가 정말 조원영이 맞는지, 아이디 패스워드뿐만이 아니라 멀티팩터 인증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도용된 게 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용자인지 일단 사용자에 대해서 인증을 하고, 두 번째 단계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에 접근을 하는데 PC방에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극단적으로 회사 프로그램을 깔아서, 근데 해당 PC방에 있는 PC의 보안 상태는 내가 개런티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디바이스에 대해서 검증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당 디바이스가 정말 보안의 레벨이라든가 체계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업데이트는 최신으로 되어 있고 안티바이러스는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고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회사에서 꼭 설치하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필수 소프트웨어들이 정상적으로 구동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이 디바이스가 믿을만하다, 믿을만하지 않다를 판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자, 앞에 제로스트 레벨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베리피케이션을 하고 디바이스에 대한 베리파이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단말에 대해서 트래픽을 허용을 해주는데, 무조건 다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접근하려고 하는 대상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최소한의 접근 권한만을 주어라. 이 부분이 바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CKI 블루맥스 NGF에서 그 컨셉을 같이 녹여넣어서 사용자, 그 다음에 단말과 연결한 디바이스에 대한 인증 부분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제어까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세밀화된 보안 정책을 관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협 대응이라고 했을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어떻게 보여주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공격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떠한 공격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공격을 발생하는지를 보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 드릴다운으로 해서 그러면 이 공격에 대한 탐지 추이는 어떻게 되고, 다시 이거에 대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어느 국가에서 주로 발생들을 하였고, 그리고 어떤 웹이라든가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을 써가지고 주로 사용이 됐는지, 그리고 트래픽에 대한 추이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드릴다운 방식으로 해가지고 공격 발생부터 트래픽까지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구성을 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인지정보 기반 접근 제어인데요. 이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듯이 기존의 방화벽이 스마트한 접근 제어 솔루션으로 바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용자는 당연하게 사용자에 대한 인증을 하는데, 이 사용자에 대한 인증 정보를 어떻게 내가 가져올 것이냐. AD 연동뿐만 아니라 레디어스라든가 LDAP, 그 다음에 웹 포탈 방식 등에서도 연동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어떤 내부의 어떤 PC 에이전트를 통해서 연동도 하실 수가 있고, 엑셀로 다운로드 하실 수도 있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다양하게 사용자의 정보들을 인지하실 수 있게끔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저희가 2,900여 개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약 350개의 SaaS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제어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국내에서는 저희 CQI가 제일 많을 거고, 외산 장비랑 비교했을 때도 특히 국내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부분은 CQI가 굉장히 강점이기 때문에, 뭐 CQI가 거의 한 10여 년째 이쪽은 투자를 하면서 발전을 시킨 거라
충분히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들, 아까 이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엔드포인트와 연계를 해서 단말에 대한 상태 정보들을 가져와서 접근 제어를 또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도메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클라우드 사용이 많아지면서 이 도메인에 대한 정책 제어 부분이 굉장히 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클라우드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가령 예를 들어서 삼성페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내가 클라우드 인스턴스가 100개였는데 사용자들이 늘어나면 이게 순간적으로 200개, 1000개까지 이제 증가를 하고 다시 사용량이 적어지게 되면 이 인스턴스 양을 줄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 다이나믹하게 변화하는 클라우드 인스턴스에 대한 접근 관리를 어떻게 하지? 일일이 내가 NS룩업이라든가 이 IP 변화 이런 걸 갖고 해야 되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도메인 객체라는 것을 블루맥스 NGFS는 지원을 해서 그냥 아스트링크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스트링크, 뭐 페이.com 이런 식으로만 입력만 하시게 되면 방화벽 자체가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DNS 쿼리 패킷을 가지고 내가 자동으로 인지하고 또 주기적으로 내가 DNS 쿼리를 날려서 그거에 대한 IP를 수집을 해서 관리자는 이거에 대한 도메인에 대해서 어떤 IP로 변하는지에 대한 신경을 최소화하면서 장비에서 알아서 학습을 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관리 정책 자동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어떤 엔드포인트 그리고 어떤 네트워크 단에서의 각각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설정을 하고 정책 제어를 할 수 있는 일괄 배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여러 대의 장비들에 대해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가지고 위협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고 예경보를 해주고 어떤 위협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센트럴 매니지먼트에서는 각각의 장비들에 대해서 설정을 일괄 배포하고 설정을 복사하는 이런 기능들을 수행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세 로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빅데이터 기반의 컬럼 베이스드 DB를 써서 고속 DB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양한 장비에서 발생한 로그들에 대한 상세 분석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안에 대한 정책 분석인데요. 이제 단순하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정책을 배포하고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어떤 위협에 대한 어떻게 분석을 해주고 그런 거였다고 하면은 실제 각 장비에 설치된 방화벽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어떤 문제점들이 없는지 어떤 정책 자체가 미사용 객체라든가 미사용 정책이라든가 뭔가 이상한 정책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각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협 분석과 통합 설정 관리가 기능이 있다고 했을 때 위협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로그 수집 관련해서 성능을 어느 정도 바탕이 돼야만이 모든 로그를 받아서 제대로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 기반의 그 초고속 DB를 저희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성능 향상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뭐 공격 유형별, 그 다음에 대상별, 어떤 그 목적지별 이런 다양한 분석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그거에 따른 가시성 부분과 어떤 대시보드에서부터 상세 로그 분석까지에 대한 흐름까지 각각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설정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설정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여러 대의 장비의 일괄 배포 기능이라든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방화벽 정책에 대한 분석 부분들 뭔가 비정상적인 정책들이 없는지 그리고 또 하나가 정책 신청 자동 관리 기능들을 각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위협 대응 부분은 실시간으로 어떤 트래픽 현황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다차원 위협 분석을 해서 이거에 따른 보안에 대한 정책을 분석을 해서 어떤 위협들의 이러한 공격들이 어떤 정책에 많이 탐지됐으니 이런 정책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대응하십시오라고 저희가 가이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 자동 신청 부분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여러 개의 장비들을 방화벽을 관리하실 때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방화벽 정책을 보통은 뭐 그룹 전자 같은 경우는 IT 퍼유라든가 뭐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정책을 신청을 하면 그 신청된 정책을 가지고 운영 관리자 하시는 분들이 받아서 주기적으로 그것을 방화벽에 일일이 내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휴먼 에러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오픈 API를 통해서 정책 자동 시스템과 연계를 하게 되면 블룸엑스 탐스에서는 여기에서 받은 정책을 가지고 얘네들이 정책이 정말 이 방화벽에 내려줘도 문제가 없는지 사전 검토를 해주고 이거에 따른 정책에 대한 통합이라든가 최소화할 수 있게끔 최적화 부분을 해주고 그리고 정책을 다수의 방화벽에 동시에 적용을 해줌으로써 이러한 정책 신청부터 정책 적용까지의 과정을 보다 더 자동화된 그리고 쉽게 대응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외산 장비 같은 경우는 뭐 알고세기라든가 파이어몬 이제 그런 데서도 있는 기능인데 여러 개의 방화벽들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목적지에서부터 출발지에서부터 목적지까지 했을 때 어디에 내가 출장을 갔는데 어디에 접근을 안 돼요 하게 되면은 서울서 확인해보고 뭐 부산서 확인하고 대전서 확인하고 다 자기는 문제 없는데 하다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각각의 정책에 대해서 탐스에서 분석을 해줘서 이것은 어디에서 문제가 되고 어디에서 보완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각각 저희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QI가 생각하는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를 다 아우르는 방어체계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온프레미스에서는 그 차세대 방화벽 블룸엑스 NGF가 들어가고 엔드포인트 단에서는 클라이언트 같이 연계를 해서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까지 그리고 이상행위 탐지까지 각각 수행을 해서 단말의 상태 정보에 따라서 각각의 접근 제어 권한을 수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서는 블룸엑스 NGF V가 설치가 돼서 외부에 있는 사용자분들이 SSL VPN 같은 것을 통해서 클라우드로 접속을 해서 다시 클라우드에서의 통합된 보안 정책을 수행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인터넷을 쓰거나 본사로 그 접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블룸엑스 탐스에서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 설정하고 정책을 분석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블룸엑스 탐스와 NGF에서 제공하는 REST API를 가지고 다양한 서드파티 솔루션들과 연동을 하게끔 구축을 하신다고 하면은 각각 기업에 맞는 커스터마이징된 최적화된 보안 체계를 구축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